동그라미? 오, 이거 쉬운 거다. 동그라미. 이제 알겠어요. 동그라미 맞죠? 똑똑하잖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시청자분께서 추천해주신 퀵드로우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으로 머신러닝의 학습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같은 거를 제시해주면 그거를 그리는 캐치마인드 같은 형식의 게임인가 봐요.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내가 그린 그림을 정답을 맞추게끔 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그럴수록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 아주 신랄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을 그리세요. 베개. 20초 이내? 시간 제한까지 있어? 뭔지 알것 같아요. 닥쳐요. 답지콩 나 아직 다 또는 안 감자 그렸어요. 또는 종이 집게 또는 아보카도 제발. 또는 발 제발 닥쳐줘. 뭔지 알것 같아요. 하키스틱 또는 치약 무슨 상관이에요. 아, 시간 제한이 너무 짧아. 키보드. 아, 알았어. 뭔지 알것 같아요. 정사각형 오! 이제 맞췄어. 알겠어요. 키보드 대박. 맞죠? 아, 이게 맞추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나 혹시 맞춰서 1탄도 지나간 건가? 동그라미? 오, 이거 쉬운 거다. 동그라미. 이제 알겠어요. 동그라미 맞죠? 똑똑하잖아. 인공지능 미쳤네. 헬멧. 헬멧도 쉽지. 같아요. 코수염 또는 버섯 또는 당 망한 것 같아. 또는 드릴 뭔지 알것 같아요. 고 또는 감자 또는 도넛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뭐야. 나 완전 잘 그렸는데. 파인애플? 아니, 어떻게 뭔지 그려야 알 되지? 것 같아요. 답지콩 아, 이상해. 닥쳐, 조용히 해봐. 뭔지 알것 같아요. 목걸이 또는 사과. 이제 알겠어요. 오! 5개월이나 맞았어. 맞죠? 됐군요. 이 게임을 하고 계시다니. 아, 리벨씨 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스웨터? 스웨터? 스웨터를 어떻게 그려? 야, 그냥 옷만 해도 종류가 엄청난데. 그리고 나 스웨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뭔지 알것난 같아요. 옷에 대한 그 고. 차이점을 몰라요. 또는 삽. 또는 성. 또는 티셔츠. 이제 알겠어요. 오. 스웨터 맞죠? 자, 베개랑 헬멧 못 맞췄고 나머지 다 맞추게끔 했네요. 신경망이 낙서 4개를 맞췄대. 신경망 무엇? 인공지능 말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이름이 신경망인가요? 자, 재밌네요. 6개만 그리고 끝내기 약간 아쉬우니까 다시 한 번만 플레이 해봅시다. TV, 좋다. 야, TV 미쳤다. 누구보다 뭔지 잘알 그릴 것 자신 있어. 같아요. 줄 또는 조금만 더 열심히 정사각형 그리자. 또는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 이제 알겠어요. TV 맞죠? 아, 야,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확 넘어가면 내가 서운하잖아. 아, 나 진짜. 골프클럽? 골프클럽을 어떻게 그려? 뭔지 알것 자.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숟가락, 또는 청진기, 또는 마이크, 또는 요가. 뭔지 알것 같아요. 펭귄, 야, 미친 또는 거 아니야? 전투, 이걸 또는 어떻게 제도. 그려? 무슨 아, 그림인지 왔다, 싹! 모르겠네요. 완두콩. 뭔지 알것 같아요. 손톱, 또는 감자, 너 이거 못 맞추면 또는 내가 죽어야 땅콩. 돼. 또는 뒤 점점점.
아, 왜? 왜 완두콩을 못 그려? 먼저 알것 같아요. 아니, 왜못 그려가 아니라, 복종. 왜못 맞춰? 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저건 강낭콩이에요? 완두콩이랑 강낭콩 다른 거구나. 아, 맞네. 아,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아, 멍청이다, 진짜. 비 미쳤다.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잘 그렸지? 또는 불. 뭔지 알것 같아요. 아, 뭐, 감옥. 감옥이야. 비 이제 맞았어. 알겠어요. 대박. 비 맞죠? 말투가 웃겨. 비 맞죠? 틀리면 죽여버리겠어요. 당신의 저주받은 손모가지를 잘라드리죠. 악어 좋다. 악어. 특징이 뚜렷해서 좋아. 뭔지 알것 같아요. 지그재그 또는 번개 또는 손가락 또는 톱 또는 팔꿈치 또는 만리장성. 이제 알겠어요. 악어 맞죠? 아, 좀, 다안 그렸어. 아, 이게, 시간 제한 다 지날 때까지 좀 그리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쉽다. 세상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않겠다던 분은 골프클럽의 아니, 인간을 데리고 완두콩을. 녹화 시작하면은 내가 방금 무슨 문다 꽌댔잖아. 립스틱? 립스틱 좋다. 립스틱 내가 잘 뭔지 그리지. 알것 같아요. 줄 또는 부메랑 또는 얼음과자 또는 치약 또는 침낭 또는 마커. 뭔지 알것 같아요. 아, 크레용. 애매한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짜증나. 내 그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나 여섯 개다 맞추기 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간다. 어딜 봐서 립스틱이냐고? 나름 립스틱같이 생기지 않았어? 딸기? 딸기. 뭔지 알것 같아요. 손톱 또는 감자. 이제 알겠어요. 딸기 맞죠? 되게 빨리 맞추네. 쿠키 좋다. 쿠키. 것 같아요. 고. 이제 알겠어요. 쿠키 맞죠? 좋아. 연못. 뭔지 알것 같아요. 달. 이제 알겠어요. 뭐야? 연못 맞죠? 야, 진짜 동그라미만 그렸는데 어떻게 연못인 걸 알았어? 줄. 줄. 알겠어요. 줄 맞죠? 오, 얘 독심술 사는데? 미쳤다. 리모컨? 알것 같아요. 줄 또는 치약. 이제 알겠어요. 리모컨 맞죠? 아, 알았어. 전기 스탠드가 뭐죠? 아, 여섯 개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 스탠드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전기 스탠드가 뭐예요, 여러분? 아, 그냥 불 켜는 거? 아, 오케이. 뭔지 이거 알것 말하는 거야? 같아요. 땅 또는 종이 집게 또는 다이빙 도약대 또는 이거야? 망치. 뭔지 알것 같아요. 손톱 잠깐만. 아, 뭔지 제발. 알것 같아요. 여섯 개. 마커 여섯 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안 돼. 하나를 못 맞췄어. 다시. 손목시계. 손목시계. 것 같아요. 감자 또는 뷔 또는 땅콩 또는 전구 또는 모나리자 또는 원숭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인어 또는 뇌. 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멍청하네.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또는 종이 집게 또는 햄버거. 이제 알겠어요. 토네이도 맞죠? 오, 이거는 알아보네. 백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신발. 교육시켜 주세요가 또는 무릎. 게임의 이제 목적인데 알겠어요. 인공지능보다 끝좀 인간이 맞죠. 대박.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실루엣만 보고도 맞추네.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왜 내가 뭐가 모자란데, 어? 나 솔직히 표현력은 갑이라고 생각하거든. 저게 어디가? 저게 어디가? 야, 누가 봐도 백조였어! 어이가 없네. 라디오? 라디오.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침낭 또는 허리띠 또는 트롬본 또는 스테레오. 뭔지 알것 같아요. 상아리 또는 개구리 야, 또는 버튼이라도 곰. 그려. 아, 무슨 제발.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라디오잖아, 라디오잖아. 왜못 맞추는 거야? 목걸이. 뭔지 알것 같아요. 팔꿈치. 오, 이제 알겠어요. 맞췄어. 대박. 목걸이 맞죠? 저게 라디오라니? 왜 라디오 저렇게 안 생겼어? 여러분들, 라디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오리. 뭔지 오리. 알것 같아요. 합지콩. 또는 육각형. 또는 신발. 또는 앵무새. 이제 알겠어요. 오! 오리 맞죠? 이거 봐, 백조와 오리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어요? 어? 얘는 알아보잖아.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그리다 말아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그려졌는데? 아 웃겨. 아 재밌네.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 맞추든 못 맞추든 그냥 마치도록 합시다 이걸로. 잘할 수 있어요. 도끼. 아 진짜 생각을 잘 하고 그래야겠다. 뭔지 알것 같아요. 바다 또는 육각형 너무 긴가? 또는 확성기. 이제 알겠어요. 오! 도끼 좋아. 맞죠? 도끼 맞췄고요. 농구 공을 그리면 안 되는 거지. 농구를 그려야 되는 거지. 농구를 어떻게 그리지? 일단은 빠르게 농구 코트를 그리고요. 뭔지 알것 같아요. 정사각형 또는 오븐 또는 의자 또는 냉장 박스 또는 다이빙 도약대. 뭔지 알것 같아요. 치약 또는 전기 콘센트 아이, 또는 미친 거 소화제. 아니야, 이거? 아, 무슨 솔직히 그림인지 농구였다, 이건.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농구였다. 얘가 그냥 멍청한 거야, 이건.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어떻게 그리지? 요즘 스마트폰은 그냥 네모나잖아. 휴대전화? 뭔지 알것 같아요. 줄 또는 문 또는 고층 건물 또는 액자 또는 책 또는 서랍장. 뭔지 알것 같아요. 모나리자 또는 달력. 아이씨.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폴더폰을 그리라고요? 나 그릴 줄 몰라. 바퀴. 야, 바퀴는 자신 있지.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도넛 제발 알아봐줘. 또는 달. 이제 알겠어요. 바퀴 오, 맞죠? 맞았다. 대박. 저걸 바퀴로 알아보다니. 립스틱 또 나왔네. 아, 립스틱은 어떻게 그리면 립스틱으로 인식을 할까? 뭔지 알것 같아요. 수박 또는 무릎 또는 쥐. 이제 알겠어요. 오! 오, 립스틱 맞죠? 립스틱 맞췄어! 대박. 카메라도 괜찮지. 할수 있어. 뭔지 알것 같아요. 감자 또는 신발 또는 식기세척기 또는 오븐 또는 난로. 뭔지 알것 같아요. 애매한데. TV 또는 섬 또는 여권. 무슨 망했다.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왜 갈수록 나 못해지는 것 같지? 자, 어쨌든 간단하게 즐겨본 퀵드로우였습니다. 여기에 브금만 잔잔하게 또 깔았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자체로만 해도 되게 재밌네요. 인공지능이 되게 기상천외한 답변을 계속 끊임없이 말해주니까. 아, 야, 근데 20초 내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아, 갑자기 그림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치솟는데?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자, 퀵드로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간단하게 즐겨보세요. 진짜 재밌네요. 퀵드로우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